안녕하세요. 박유진입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바로 아주스틸입니다. 이 아주스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김민소 대표의 의견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김민소 대표는 아주스틸이 더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강관, 그러니까 강철로 만든 파이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LNG 파이프에 대한 인프라를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요. 우리나라 강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주스틸의 경우에는 강관보다는 이 컬러 강판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가치가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설명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사영권 차장의 의견입니다. 사영권 차장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가전제품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서 이 아주스틸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컬러 강판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아주스틸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7.4%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최대의 공장 그리고 또 러시아 최대의 철강 기업이 위기에 놓이면서 우리나라의 다른 철강 기업, 그러니까 세아제강과 휴스틸과 같은 철강 기업들 역시 수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아주스틸의 상승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영관 차장님 네.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오늘 좋은 호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영관 차장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인사드릴까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새벽 방송은 또 오랜만이다 보니까 잠이 들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네. 잠이 덜 깨셨다고 네. 하지만 아주 네. 얼굴은 뽀송뽀송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주스틸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은 우리 또 터줏대감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전에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스틸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상대적으로 어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대표적으로 컬러 강판의 강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상 가전이나 생활 가전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요즘 보면 트렌드가 그렇죠. 알록달록. 예, 뭐 어떤 가전사 브랜드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색깔을 입히는 강판들이 나와서 어떤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컬러 강판 업체들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져 있고요. 그런 컬러 강판이 쓰이는 가전을 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미엄 가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원가 상승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이할 수 있는 그래서 넘길 수 있는 쪽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솔직히 이런 컬러 강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도 이 아주스틸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컬러 강판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약 아주스틸이 한 3위, 4위 정도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업체들도 수혜를 본다라는 쪽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자회사의 아주 이지웰이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기 아연도 강판, 도금 강판을 직접 생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 회사를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원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쪽도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클라스 접합 강판 라인까지도 이 코밍, 그러니까 즉 강판 위에 바로 또 유리를 씌울 수 있는 네. 이런 기술까지 갖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는 욕실까지, 이 욕실에 컬러 강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욕실에 가봤어. 어디에 들어가죠? 네, 뭐 몇몇 시공사 쪽에 들어가면서 네. 첫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보시겠어요? 예. 네, 한번 네. 예, 모델하우스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50억대, 그래서 한 95% 가까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데 네. 시총이 4,200억이니까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네. 다른 철강 업체 대비해서는 그렇게 완전한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쪽에서
우리 다른 쪽도 찾아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아주스테일이 컬러 강판의 강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 강판 볼 거면 차라리 다른 업체들을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사용관 차장님은 그래도 아주스테일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왠지 첫 방송이라 이게 의견이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예, 좋습니다. 네, 제가 반대로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다 좋은 내용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컬러 강판 종목들 관련 대비해서 고평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게 청약 경쟁률에서 역대 1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청약한 지 얼마,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컬러 강판만 보면은 비싸 보일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컬러 강판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 가전, TV 쪽하고요. 생활 가전 같은 쪽들, 냉장고, 세탁기, 오븐, 식기 세척기 이런 쪽들에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돼요. 아까 브랜드명을 언급 안 해 주셨는데 그냥 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이제 비스코크라고 해서 굉장히 그렇죠. 알록달록 360가지 색을 입힐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의 60%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쪽에 OLED TV에서는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점유율이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들 점유율의 차이로 또 밸류를 높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자외선 이용해서 박막 코팅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을 선도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쟁 때문에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 그쪽에 아조브스틸이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요즘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최대 철강사인 세베르스탈도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제재로 인해서 부도 위기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철강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사들도 지금 철강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 네. 지난달에도 인상을 했고요. 포스코 현대제철 이번 달에도 톤당 1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철강사들만 본다고 하면은 정말 굴뚝산업 같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고밸류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로 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컬러 강판뿐만 아니라 건자재 쪽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자동차, 전장이라든가 그 외에 태양광, 구조물까지 하면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이 기업들에 계속 붙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건자재 쪽에서는 방화문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자회사에 아주 MCM이라고 있는데 연간 15만 개 이상이 제작이 가능한 캐파를 갖추고 있고요. 자동화 설비로 인해서 원스톱 생산하고 조립이 가능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21년도 매출액이 166억이에요.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전체 매출을 놓고 보면요. 20년 대비했을 때 방화문 매출이 8.7배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 쪽 굉장히 혈안을 초기에 쏟을 거거든요. 정권 네. 초기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엘리베이터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고 있어요. 이게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중소업체가 많이 난립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재편이 될 거라는 네네.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단연코 선두권에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OLED TV 쪽에 전용 신소재 복합 섬유 판넬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연산이 18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440만 대까지 연말까지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제 세 번째로 물량과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유통 물량 보면은 대주주, 1대 주주와 2대 주주 그리고 자사주 합치면은 68.5%입니다. 그럼 나머지 31.5% 정도가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다라고 보는데 한 830만 주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급락했을 때 2대 주주인 일본 쪽에 가네마스 쪽에서 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1조 2천억 이상, 아까 올해 작년 실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매출이
1조 2천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730억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은 밸류상 다른 업체들과 대비했을 때 비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건자재 쪽의 밸류를 추가로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영환 차장님이 오늘 처음 출연을 하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영환 차장님 역시 최고다라는 식의 리플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일단은 아주스틸에 대한 의견은 약간 엇갈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상승할지 아니면 멈출지 오늘 시장에서는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